세상에서 눈에 뵈는 거라곤 여지 말고는 없는 오늘의 주인공. 뭘 저렇게 열심히야. 꽃이 꽃에 물을 주고 있으니 그 비주얼도 극락이지만 꺾인 꽃 한 송이에도 가슴 아파하는 마음씨에 입꼬리까지 녹아내리는 이 남주는 비빅 서브병 말기입니다. 저런 표정도 지을 줄 알고. 아우, 얜 왜 이 타이밍에 내 옆에서 사랑 타령이야. 귀엽다. 대사 뭔데? 극혐! 지독한 순정 만화 속 찐 주인공들의 이야기. MBC 어쩌다 발견한 하루. 쓰리고의 움직이는 조각상 A3. 강렬한 원샷 좀 받는 거 보니 주인공이네 주인공이야. 그런 주인공에게 얼굴 도장 진하게 찍고 싶은 넌 얼굴 도장이 아니라 입술 도장이었구나. 온갖 관심 받으며 첫 인사를 했으니 미안. 앵콜 공연도 해주는 센스. 이 정도는 돼야 여주지. 어떡해. 안 치워? 아니, 미안해. 만화에서 보통 이 다음 대사는? 미술 도구도 망치고 내 교복도 망치고 내 얼굴까지. 너 미쳤냐? 나한테 이런 여자 처음인데. 교내의 전용 휴게실까지 갖춘 체력과 환상적인 피지컬을 겸비한 남주의 이름은 남주예요. 거기다 까칠한 성격은 덤. 건방져. 사사건건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만지지 마 내 거야. 그게? 오남주 취향이 언제 그렇게 깜찍해졌대? 자꾸 신경이 쓰이네. 아무것도 모르는 쓰리고 서열 2, 3위는 남주가 왜 저러나 싶고 그 이유는 남주를 건드린 쓰리고 공공의 저. 성은 여, 이름은 주다. 플레임 여, 주, 다. 주다야, 맛있어? 함부로 남주의 얼굴에 좋아요를 눌렀으니 여주는 싫어요를 받을 차례. 사람이 물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먼저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주다. 야! 그때! 폭 들어오는 태클! 그 위로 슬로우 모션을 겸비하면서 쏟아지는 가르샤워. 순식간에 정교생의 놀림거리가 된 주다. 그렇다면 이제 완전님이 출동할 차례겠죠? 아, 냄새. 아, 쇼다 새끼야. 아, 누군데? 남준해. 그런 거 있잖아요. 괴롭혀도 나만 괴롭혀 하는 거. 야, 니들 미쳤냐? 그렇게 일단 사건이 무마되는 듯 했으나. 내가 들어줄게. 야, 카레. 카레 씨 잘 봤다. 덕분에 핸드폰 박살났으니까. 들어. 셔틀이라도 해. 핸드폰 사줄 능력 없으면 셔틀이라도 하라. 지독한 타이밍에 간지는 옵션으로 등장하는 남주.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이쯤 되면 주다가 위험에 처하는 순간 남주 레이더가 발동하는 건가 싶은데. 니네 뭐하냐? 아, 너 대신에 얘 정신교육 좀 시켜주고 있어. 정신교육? 아, 제가 너한테 버릇없게 물었잖아. 당황셨들 하면서 주제파 좀 말으라고. 맞아, 맞아. 누구 허락받고? 좌중을 압도하는 남주의 한마디에 나와. 길이 열리네요. 남주가 다가오죠. 앞발로 파킹까지 완료. 나 누가 내 거 건드리는 거 죽을 만큼 싫어하거든? 그렇지요. 알면 이제 가지. 그 매점 신상 나왔다던데? 가자, 가자, 가자. 남주의 내 거 선언에 극강의 커플이 완성되나 했건만. 그렇지. 앞으로 내 전용 셔틀은 너다. 여주다. 진짜 클래시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일장의 여친이 될 수는 없는 법. 일단 열심히 쫓아가긴 하는데 비장하게 걸음을 멈추는 주다. 그리고 물어보는 건. 이거 어디서 났어? 왜? 내 거랑 똑같아서. 너 거 맞아. 이걸 너가 왜 갖고 있어? 말할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여기쯤이었지? 내 교복이 엉망이 된 게. 뭐 옷만 엉망이 된 게 아니라. 미안해. 뭐가?
입술 부딪힌 거. 그게 그렇게 신경 쓰여? 신경 써달라고 말한 거 아닌가? 하지만 대꾸가 없는 주다에 남주는 다시 한번 입을 열고. 책임져줘?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입술 부딪힌 건 어떻게 못해도 세탁비는 갚아야지. 셔틀 열심히 하면 세탁비도 까줄 테니까. 이것도 돌려주고. 세탁비에 이어 아끼는 열쇠고리까지 볼모로 잡힌 상황인데. 주다가 심쿵했음을 절대적으로 믿는 남주. 레자 재킷까지 야무지게 챙겨 입고 등굣길부터 주다를 불러세우죠. 야, 셔틀! 나? 그럼 여기에 너 말고 내 셔틀이 또 있겠냐? 마음 대신 가방을 건네는 남주지만. 가자. 잠깐만. 주다는 손주 용돈 주듯 야무지게 세탁비를 챙겨주는데요. 어제 내 하루치 알바비야. 나 이런 푼돈 달라고 한 적 없는데. 교복 그렇게 만든 거 미안해서. 빨리 다 갚아야 네 가방 들 일도 없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졸업할 때까지나 다 갚겠냐? 응, 다 갚을 거야. 캔디 버금가는 긍정왕 주다에게 남주는 또 한 번 마음을 뺏기고. 남주야, 여기 있어? 하지만 로맨스에는 착오로 실연이 있어야 하는 법. 왜 이러지? 야, 주다, 너 솜씨 대단하다. 오남준의 회사에서 지원받아서 학교 다니면서 오남주하고 꼭 붙어 다니더라. 썸이라도 타보려고? 어떻게든 엮일 생각으로 세탁비 찔끔찔끔 주지 말고 거기서 반성하는 시간 좀 가져, 여주다. 문 안 열어? 문 열어. 가자. 문 안 열어? 열으라고! 안 열어. 그렇다면 맞습니다. 지독한 남주 레이더 발동! 남주야. 야. 캔디는 안 울지만 주다는 울어야 하거든요. 왜냐면 청순미 뿜뿜해야 하거든요. 셔틀, 그러니까 내 옆에 붙어있으라고 했잖아. 뭐라고? 하지만 아직 둘 사이의 거리는 멀고. 그렇다면 여름 캠프 가야지. 담력 테스트 해야지. 그래야 이렇게 찰싹찰싹 붙고 사랑도 더 빨리 싹트고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너 이것도 재주다. 넘어질 때마다 나한테 막 안기는 거. 아니거든. 그렇게 말해봤자 남주한테는 그냥 귀엽거든. 한 번 더 남주의 가슴에 폭 안겨주고 나면 책임져야겠네. 어? 아이, 그 잘 따라오라고 좀. 감겼네, 감겼어. 달콤살벌한 담력 테스트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기차. 다시 거리두기를 하려는 주다에 어깨를 내어주고 마는 남주. 어깨 내준 거면 깻잎 떼준 거보다 한 단계 위잖아요. 어? 맞잖아요. 그쵸?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천덕꾸러기 신세인 주다. 어, 야, 여주다. 괴롭힘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 남주를 애써 피해보려고 하지만. 산에서는 막 적극적이더니 학교에서는 뭐. 말 조심해. 누가 오해하면 어떡해. 그럼 뭐 그냥 오해하라고 하지 뭐. 이 정도면 고백한 거라고 봐도 무방한 대사. 그런데 아련한 눈길로 둘을 바라보는 A3 서열 2위 도화. 사실 오래전부터 도화는 주다를 남몰래, 그러니까 나름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난 학교에서 옥상이 제일 좋아. 왜?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보다 보면 슬픈 기분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 짝사랑녀와 함께 있는 도화의 기분이 더 날아갈 것 같은 그때. 그렇지! 남주 나와야지! 그림 좋다. 경치 죽이네. 이렇게 좋은 데서 뭐하고 있나 봤더니 뭐 둘만 아는 데이트 장소 그런 건가? 아, 데이트라니. 난 그냥 도화가 날 도와줘서. 너 이래가지고 나한텐 그냥 친구하자고 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야, 홍남주 그만해. 너 내가 경고했지. 나 누가 내 거 건드리는 거 못 참는다고. 남주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오늘부터 옥상은 폐쇄다. 건물주는 아니지만 뭐 우리 남주 하고 싶은 거 다 해. 남주야.
순정만화 밭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 속 진짜 순정만화 주인공들의 이야기. 그 지독한 클리셰 범벅 서브 커플의 단짠 맵 열애사가 궁금하다면 MBC 어쩌다 발견한 하루 지금 BTV에서 만나보세요. 너가 원한다면 듣는 이 마주치